자, 60페이지 타이틀에 지금 원형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원형 부정사라고. 우리가 동사 파트 배울 때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원형 부정사라는 게 뭐야? 투 부정사임에도 불구하고 투를 쓸 수가 없는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 할 때, 즉 생긴 모양새가 이제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겠지. 원형 부정사를 어떨 때 쓴다 그랬어? 이제 사역 동사라는 애가 오형식 동사죠.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로 나왔을 때 목적어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쓸 수가 있다 그랬었는데, 대표적인 사역 동사죠. 세 가지가. 그래서 의미는 뭐 똑같아요. 뭐 시키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혹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동사 파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장 바로 들어갑시다. 자, 히라는 주어가 나왔고, 메이크의 과거 동사, 오형식 사역 동사 쓰인 거죠. 목적어가 허라고 나왔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apologize라는 원형 부정사 쓴 거죠. 오답은 하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이제 투 부정사를 쓰면 틀리다는 얘기야. 그리고 apologize도 이제 원형 부정사인데, 얘도 동사가 벽긴 자동사의 성격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 for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해 사과하다 이런 뜻인데,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를 또 뭘 쓴 거예요? 왓절을 썼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은 안 된다 그랬지. 왓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왓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타동사죠. 지금 시제는 뭐야?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가 되겠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문장에 역시 오형식 문장 쓰고 있고, 그가 그녀에게 사과하도록 시켰다라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 그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제이라는 주어 나왔고 시제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지. 얘 과거 시제인데 얘도 역시 과거 시제죠. 그렇죠? 만약 이게 현재 시제였다면 let라고 썼어야 되겠지. 수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let이랑 과거 동사 쓰고 있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죠. 그렇죠? 그래서 제이가 그녀에게 뭐 하도록 시킨 거야? 운전하도록 시켰대요. 그의 자동차를. 여기서 그는 역시 제의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역동사 같이 봤고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동사가 하나 더 있었지. 뭐였어? 지각동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지각동사 같이 배웠었는데, 뭐 she, watch, hear, feel 굉장히 대표적인 지각동사들이죠.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he라는 주어 나와있고 she의 과거동사 so죠. 목적어가 is fun이라고 나왔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들어오라는 원형 부정사 쓴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에 to를 쓰면 오답이 되겠죠. 들어오의 목적어가 picture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보았다라는 거지. 그의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진행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써도 지각동사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I라는 주어 나왔고, here의 과거 동사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역시 허라고 나왔고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토크라는 원형 부정사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크가 원래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가지려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밑에 갑시다. 자, 세 번째 지금 hel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따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건 투 부정사를 쓰면 틀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help 동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help가 3형식 타동사일 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 쓰는 걸로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help가 5형식으로도 써요. 5형식으로 쓰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역시 투부정사 쓰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헬프 동사 특징이 뭐냐면, 이 투부정사의 투를 생략해서 써도 되고요. 역시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의 투를 생략해서 써도 상관없어. 그렇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 앞에 주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어가 돕는다 이런 뜻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뜻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주어가 돕는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뜻이죠. 헬프 동사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3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를 가지고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돕는다야 뭐라고? 목적어가 명사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주어가 돕는다. 목적어가 명사하는 것을 돕는다. 뭐랑 똑같아요 지금 해석이? 예, 얘네 둘이 해석이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동작을 나타낼 때 쓴 거고 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단 전치사 위드를 빼먹으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필기하고 갑시다. 예형 봅시다. 자, J라는 주어 나왔고 헬프 5형식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 지금 투부정사 썼죠. 그리고 모브의 목적어가 더 박스가 되는 거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J가 도왔다. 그녀가 그 박스를 옮기는 것을 도왔대요. 같은 문장인데 뭐가 생략된 것뿐이야? 투부정사에서 투가 생략돼서 원형 부정사 쓰고 있을 뿐이죠. 가능하다를 썼고 밑에 거 봐봐. I가 심이라고 나왔지? 개동사도 5형식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태 시키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었었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잡으면 내가 시켰다라는 거죠. 그가 돕는 것을. 그치? 근데 투부정사도 동사 성격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뒤에 내용이 뭐인 거야? 이 마지막에 있는 헬프의 성격인 거죠. 헬프를 3형식으로 보시면 목적어하고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인 더 워크가 나온 거지. 그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을 그가 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시킨 건 누가 시킨 거야? 내가 시켰고 돕는 건 누가 도와줘요? 그가 돕는 거죠. 그 일은 정작 이제 그녀가 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됐고요. 밑에 4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자, 4번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관용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여태까지 단어 넘어오면서 몇 번 봤죠? 관용 표현이란 것들 단어예요. 단어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정해진 그대로 쓰고 정해진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프레임 먼저 볼까요? cannot help 다음에 지금 동명사를 쓰고 있지. 그렇죠? 해석이 어떻게 돼? 동명사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 이게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게 경우의 수가 지금 세 가지죠. 어떻게 나와? cannot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쓰기도 하고요. 혹은 cannot choose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쓰기도 하고 cannot help 다음에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수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I cannot 나왔고 help 다음에 뭐가 나왔어? ing 쓰고 있죠.
그렇죠. 그때 get이 이형식 성격 갖고 있어서 보호자를 angry라는 형용사 썼지. 무슨 뜻이야? 내가 뭐 돕지 않는다 이딴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누구한테? 그녀에게 화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I cannot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choose나 help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단 but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있죠. 그렇죠. 원형 부정사니까. 그래서 내가 화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녀에게.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먼저 볼게요. do nothing but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 써서 동사 원형 하기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o를 과거 동사인 did로 바꿨을 뿐이지. she did nothing but cry. 그녀는 울기만 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드레러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 나와 있는데 동사 원형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야. 단독적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짝을 잃어서 쓸 때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동사 원형이죠. 나는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건데 뭐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맞춰주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제 병치라 그런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어디서? 불명예 안에서 dishonor 하면 이제 불명예 치욕 이런 뜻이 되겠죠. 됐고요. 동명사 파트 갑시다. 부정사 파트 들어와서 부정사의 역할이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동명사 역할은 하나밖에 없죠. 동명사는 무슨 역할만 해요? 명사 역할만 한다 그랬었지. 그쵸? 즉 명사니까 어느 자리에 쓰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해석법도 한번 다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 쓴다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있겠죠. 말만 만들어 주면 되지. 동명사 하는 것은 동명사기는 동명사 하는 것이 동명사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면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단수 동사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가 지금 여기 있죠. 단수 동사 쓰고 있지. 그리고 보어 자리에 dangerous 형용사 썼네요. and knife 전명구고요. 언론 부사고 주어가 워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홀로 걷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내려갑시다. 자, 볼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도 당연히 동명사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즐겼다라는 거죠. 즐긴다라는 거지. 뭐를 즐긴대? 걷는 것을 즐긴대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ing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원에서 걷는 것을 즐긴대.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동사 나왔는데 아이린이 주장했대요. 그치? 그래서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 오늘 함께 쓰고 있는 거야. 모못을 주장했다 이런 뜻인데 오늘 목적어자를 뭘 써놨어요? going이라는 동명사를 써놨죠. 즉 아이린이 가는 것을 주장했대요.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자리에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자리에 to 부정사나 대절이나 이 부절을 쓸 수 없더라고. 수도 없이 많이 배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시프트라는 동사가 좀 특이한 용법이 하나 있는데 얘는 지금 자동사 성격으로 썼죠. 그렇죠? inshift가 삼형식 타동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때 목적어 자리에 주로 뭘 쓰냐면 명사절 대절을 쓴다라는 거야. 됐죠? 자, 명사절 대절을 목적어 자리에 쓰는데 대담에 완전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should 주어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나와. 조동사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파악이 빠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대절 안에 조동사인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99% 생략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주어가 히야, 여기 못 써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단수동사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략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못 써야 돼. 동사 원형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필기 좀 하나 해두시고요. 밑에 봅시다. 자, 지금 리사라는 주어 나오고 컨시더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쵸? 목적어가 뭐예요? 고잉이라는 동명사지. 이 낫은 누굴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어 낫은 누굴 부정하고 있지? 그쵸? 동명사 고잉을 부정하려고 쓰인 거죠. 일반 동사 컨시더는 이딴 식으로 부정할 수가 없지. 그렇죠. 두나 더즈나 디드가 나와서 앞에 쓰여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 부정할 때 바로 앞에 이렇게 놔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생각한 거야? 리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리사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가지 않는 것을 생각한 거지. 어디에? 수업에 가지 않는 것을 생각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려갑시다. 자,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라고 나왔고, 지금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보어 자리에 명사 쓰면 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나의 취미는 읽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뭐를?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밑에 내려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유니트의 동명사의 주어 시제테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부정사가 지금 소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왜? 부정사에서 똑같이 배웠었지. 동명사랑 부정사는 뭐가 변한 거야? 동사가 변했기 때문에 마치 동사처럼 주어나 시제나 테가 존재한다 그랬어. 그치? 투부정사의 주어를 뭐라고 불렀지?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죠. 왜 쓰는 거야?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렇게 써여 있어.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를 명사 역할로 쓴 거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 동명사 누가 했어? 주어가 한 거죠. 이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겠지. 그치?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동작을, 동명사라는 동작을 주어가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어. 그럼 그때는 동명사 앞에 반드시 뭘 써줘야 돼?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이 있었고,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야. 자, 동명사가 있을 때
내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어. 그럼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소유격. 어떤 명사였든 소유격을 이제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문장 구성 요소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쓸 때도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즉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라는 거야. 그럼 목적격을 어떨 때 쓰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무생물 명사야. 즉 살아있지 않은 명사들을 얘기하겠죠.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대명사야. 이게 아니란 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all, 뭐 one, 뭐 some, 뭐 both, any, 뭐 등등등이 있겠죠. 뭐 either, neither, each 이런 거 다 가능하겠지. 해석을 해야만 정체가 밝혀지는 대명사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동명사가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J라고 썼어. 이 선생님 이름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얘는 격이 지금 뭐야? J는? 네, 주격은 해당이 안 되고 얘는 지금 목적격을 썼지. 그래서 틀린 거지. 그쵸? 어떻게 써야 돼? 맞게 쓰려면? J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왜? 생물명사니까 소유격으로 쓰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좀 해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Do you mind라는 의문문이 나왔지, 조주동으로. 단 이때 mind가 타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mind가 뭐뭇을 꺼리다 이런 뜻이지. 물어보고 있지? 너는 꺼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를 꺼린다는 거야? 그 문을 여는 것을 너는 꺼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이 문 누가 열어? 이 문 누가 열죠? 생각하지 말고 배운 거 써먹어. 동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주어가 하는 거지.
너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쵸? 밑에 봐봐. Do you mind라고 똑같은 문장이 나왔지? 주어고 동사 원형이죠. 목적어가 뭐야? 역시 오프닝이라는 동명사 쓰고 있네. 앞에 뭐가 보여요? My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소유격 쓰고 있죠? 살아있는 명사니까. 그럼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야? 너죠. 이건 뭐야? 너 꺼리냐 이거야. 뭐가 꺼린다는 거야? 내가 그 문을 여는 게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문 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여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따로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 역시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보다 앞서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J라는 주어 나왔고 지금 does 나서서 부정문을 쓴 거죠. like의 목적어가 지금 뭐예요? going이지. 그렇죠? 앞에 뭐가 보여? her라는 소유격, 즉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즉 J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J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됐고요. 목적격 봅시다. 자, I have 나왔고요. 지금 no doubt라고 나왔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의심이 없다 이런 거지. 그쵸? 문장 끝났어. 전치사 나왔네. 그 전치사 오브가 뭐뭐의 말고 뭐뭐에 대해 이런 뜻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뭐야? being이라는 동명사죠. 동명사도 역시 동사 성격이 있어서 지금 이 형식 동사 성격 계속 갖고 있고 보어 자리에 true라는 형용사 썼지. 앞에 뭐가 보여요? 동명사 앞에 all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왜 목적격 썼어? all은 무슨 명사예요?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나는 의심이 없다라는 거지.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 봤고요. 시제 봅시다. 자, 동사 원형 다음에 ing 쓰면 동명사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동사 원형 다음에 ing 쓰면 동명사죠. 동사 원형 다음에 ing 쓰면 얘도 동명사지. 그치? 즉, 왼쪽도 동명사고 오른쪽도 동명사야. 부정사 때 다 배웠어요. 형태만 다른 거야. 지금 얘 생긴 모양새가 have 필 갖고 있지. 그래서 이름이 완료 동명사라고 부를 뿐인 거고 우리가 흔히 쓰는 동명사가 단순하게 생겨서 단순 동명사라고 부를 뿐인 거예요. 동사는 시제를 변화를 형태 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지. 부정사도 이 두 가지밖에 없었고 동명사도 지금 단순이랑 완료 형태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무슨 시제인지 얘가 무슨 시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 구분을 못하지. 그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럼 기준을 뭘로 삼아요? 주절에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쵸? 무슨 얘기야? 주절 동사랑 이 동작, 동명사라는 동작의 시제가 같으면 그때는 단순 동명사를 쓴다 그랬어. 주절 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 즉 한 시제 더 과거면 그때는 완료 동명사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주절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필기 좀 해주시고.
예, 한번 봅시다. 자, be proud of 하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야. 지금 보시면 he is proud of 라고 나왔고 전치사죠. 그래서 그가 언제 자랑스러워요? 현재 시제지. 현재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죠. 뭐를? being successful. 지금 비동사의 동명사 형태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쓴 거죠. 그럼 이 동명사 being은 시제가 뭐인 거야? 지금 얘 단순이에요? 완료예요? 비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당연히 단순이죠. 단순이라는 건 누구랑 시제가 똑같다는 거지? 주절이랑 시제가 똑같은 거죠. 즉 그가 현재 성공한 것을 현재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로 풀어보는 거야? 대절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시제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완료 동명사 봅시다. He is proud of. 그가 현재 자랑스러워하죠. 뭐를? Having been successful. 지금 얘는 시제가 뭐예요? Having been은? 과거죠, 과거. 왜? 완료 동명사를 썼다라는 건 얘보다 한 시제 전이니까 현재보다 한 시제 전은 과거란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야? 그가 현재 자랑스러워한데 과거에 성공했던 것을 현재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절로 풀어서는 걸 보면 was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3번 동명사의 태 봅시다. 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썼네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 마찬가지로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 쓴 거예요, 지금? 네, 동명사 쓴 거죠. 다만 동명사를 썼는데 BPP의 형태를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무슨 태라는 거야? 동명사의 수동이란 얘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골격을 가져가자면 동명사가 만약에 3형식 동사 형태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원래 3형식이었다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BPP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동명사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 주어가 동명사 되는 것을 당하는 것을 3형식 동사한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